네, 20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고자 할 욕, 효도효, 아비보, 어미모, 어찌하, 아니불, 공경할 경, 스승사, 욕효, 부모인데, 하불, 경사리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신습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 여자는 하품흠, 이자는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고기 음을 나타낸 글자가 되겠습니다. 욕, 곡 해가지고. 그래서 이자는 얼굴 용자로 원래는 골짜기 곡자인데 얼굴 용자로 뭐뭇을 담다. 그러니까는 입을 벌리고 무엇을 입에 넣으려고 하는 모양에서 뭐뭐 하고자 한다라는 뭐뭐 하고자 한다. 또는 원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원하다. 입을 벌리고 무엇을 넣으려고 하는 모양에서 뭐뭐 하려고 한다. 뭐뭐 원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자, 이자는 원래 각골문에서는 사람이 뭔가 어깨에 짐을 맨 형태로서 원래 짐하자 짐하자에 또는 영꽃하자라고도 합니다. 영꽃하자 이자의 원자가 바로 이 어찌하인데 이것이 가차해서 어찌에 가차해서 무엇으로의 뜻으로 쓰이기 시작하자 지마자를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무엇 또는 어찌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각골문이고 금문부터는 사람이에다가 가 꾸짖을까의 원자라 그랬죠. 꾸짖을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음을 나타내는 형성자로 바뀌어서 쓰이게 됐습니다. 다음에 나타나는 글자가 이제 공경하다라는 뜻. 자, 이 글자는 칠복에다가 이걸 음을 나타내는 걸로. 이 글자는 어떻게 몸을 굽혀서 어떻게 신에게 무엇을 비는 모양으로 쓰이던 글자인데 그래서 이거 뭐 진실로 뭐 참으로 구자로 쓰이는 글자인데 이것이 신에게 비는 사람의 등 뒤에서 이렇게 채찍질을 가해 가지고 상가하는 태도로 공경하다, 상가하다, 공경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뜻을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욕효 부모인데 하불 경사리요. 효도를 하고자 할진데 누구에게? 부모에게.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자 할진데 어찌 스승을 공경하지 않으리요. 그래서 약간 이제 반문 형태로 의문형으로 이렇게 반문하는 식으로 끝나는 글귀입니다. 이 어찌 하자가 나오면은 어찌 뭐뭐 하지 않으리요. 네, 이런 식으로 어찌 스승을 공경하지 아니하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일사 스승사 같을려 어버이친
반드시 필 공손할 공, 반드시 필 공경할 경, 사사 여친하여 필공 필경하라. 자, 여기 실습한 자는 공손할 공자가 되겠네요. 자, 이 자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형성자. 공손할 공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마음씨 여기다가 밭들공은 음을 나타내면서 뜻에도 기여를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밭들공은 어떤 시인에게 물건을 바치는 모양을 갖다가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시인에게 물건을 드릴 때의 마음은 공손해야 된다 이거죠. 공손. 그래서 공손하다라는 말뜻이 나왔습니다. 사사 여친하여 필공 필경하라. 자, 스승을 섬기기를 뭐와 같이 하라? 어버이 같이 하라 이거죠. 스승 섬기기를 어버이와 같이 하라. 어버이를 모시고 효도하듯이 스승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는 이제 의미죠. 그리고 반드시 공손하고 반드시 공경해야 하느니라. 예,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